안녕하세요. 단테리움입니다. 오늘은 물생활에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어떤 거냐면은 약역할 때 주사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액상으로 된 약들은 이제 캡에 용량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캡에다가 따라가지고 그대로 그냥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프라지칸텔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뭐 대용량으로 나와갖고 캡에 뭐 그런 용량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 주사기 용량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용하시는 1ml, 1cc 주사기입니다. 일회용 주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ml, 1cc. 요거면은 보통 가정에서는 사용하기에 충분해요. 아주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바늘꼬리 치료하듯이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주사기 있고, 요거 소주 잔이긴 한데 바늘꼬리 치료할 때 1리터당 0.5cc 그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1cc 주사기면은 어느 정도 집어넣으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0.5cc예요. 이만큼이 0.5cc예요. 그러니까 1cc니까 반이에요, 반. 이만큼을 넣어주셔야 돼요. 프라지칸텔로 이제 바늘꼬리 약욕을 할 때 요만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 정도 넣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진짜로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제 찾아보시면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데도 이 내용을 잘못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쉽게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이게 1리터에 0.5를 사용하는 건 알지만 요만큼씩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치료가 안 되지.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은 뭐 제대로 본인들은 이제 사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튼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런 정보들이 퍼져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고 정보를 찾는 사람들은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건데 많이 보잖아요. 카페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잘못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그만큼씩 이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게 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1ml랑 1cc랑 단위가 다른 줄 알아요. 그래서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요거 보시면은 1ml랑 1cc는 같은 부피를 나타내는 다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량이에요. 아무튼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정량대로 똑바로 사용하셔갖고 다들 치료에 성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물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이걸 누가 헷갈리냐, 이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저희야 이제 올해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몇 년이라도 물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게 이제 당연한 내용인데 이제 시작하고 초보자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물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시선에 맞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복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